네, 안녕하세요. 떠먹여준 수평 기타의 잭설입니다. 종종 제가 보면 한국의 음악인들이 미국에서 음악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로망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나라에서는 내 음악을 알아주지 않아. 한국에서는 악기 연주자들은 다 딴 따라 취급해. 난 한국을 떠나야 돼. 미국으로 갈 거야. 오늘의 주제는 과연 미국이 한국보다 음악하기 더 좋을까?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본 내용은 100% 제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1997년도에 중학교 2학년 때 캐나다 밴쿠버로 조기 유학을 가서 당시 캐나다에서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었던 얼터네티브 록, 브릿팝, 메탈 등의 음악들을 듣고 자란 세대입니다. 기타는 10학년쯤,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정도부터 일렉 기타 독학으로 시작하여 당시 학교가 기독교 사립학교라 학교 내 워십 밴드에서 기타 연주자로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2001년에 대학 진학을 위해 무작정 혼자 LA로 가게 됩니다. 당시 제가 LA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즐겼던 아티스트들의 음악의 가사 속에 종종 등장하는 캘리포니아라는 지역 명칭 때문이었습니다. 여하튼 저의 미국 안의 음악 인생은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 2009년도 말에 귀국했으니 대략 9년 정도 미쿡에서 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LA는 예술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수많은 아트와 음악의 문화가 발달되고 정착되어 있는 도시였습니다. 다양한 악기 및 음반 상점들, 다양한 클럽 및 유명한 공연장들, 상상을 초월하는 공장형 합주실, 연습실, 메이저 음반사와 음악 제작 스튜디오, 다양한 장르의 음악인들, 아티스트, 정말 음악인의 천국이라 칭할 수 있을 만큼 친음악적인 인프라가 당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튜브가 막 시작했던 시절이라 컨텐츠가 얼마 없었던 시절이고 운전하며 라디오를 많이 들었는데 라디오 채널이 음악 장르별로 다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전 당시 저와 같은 인터내셔널 친구들과 함께 시작한 드래곤플라이라는 록 팝 밴드를 시작으로 코너스톤이라는 한인 핀프록 밴드, 문피쉬라는 어쿠스틱 듀오, 그리고 제가 사활을 걸고 현지인 친구들과 활동했던 핸드 투 더 플라우라는 밴드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물론 당시 음대생이었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재즈 콤보 수업과 빅밴드 앙상블 등을 수강을 했었고 지역에 있는 대형 한인교회에서도 월십 밴드의 일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심지어 지역교회 성가대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20대 음악 활동을 하며 대학 캠퍼스 공연, 헐리우드, 파사디나, 산타모니카 등의 주요 도시 안에 있는 클럽들, 하베스트 페스티벌과 같은 야외 공연, 오픈하우스 공연 등 다양한 경험을 해보았고 또 그 문화 안에 흠뻑 젖어 살아보기도 했습니다. 정말 저에게는 귀중하고 값진 시간과 경험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은 다양한 음악적 문화를 경험하고 배우기에는 정말 좋은 나라인 것은 확실하나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영리를 위한 음악 활동을 하기에는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정말 힘들다는 것을 제가 세 가지 이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음악 활동하기 힘든 이유 첫 번째는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물론 집에 돈이 많아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음악에만 전념할 수 있는 분이라면 제외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음악을 전공해서 사회인으로서 미국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대다수 제가 아는 미국 현지 음악인들도 몇 안 되는 개인 레슨, 그리고 낮에는 스타벅스와 같은 커피숍이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자신의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헝그리 아티스트의 본연의 모습을 미국 가시면은 종종 보실 수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한국은 학원이라는 사교육 문화가 현저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음악 하시는 분들이 알바를 해도 실용음악 학원 같은 학원에서 최소 악기를 만져가면서 일을 할 수 있고 개인 레슨 및 교회 사역 등으로 영위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똑같이 헝그리 아티스트의 생활은 동일하지만 최소 음악 관련된 일을 하며 자신의 음악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좋은 예는 아니지만 최소 한국에서는 부모님 집에 얹혀 살 수도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미국에서 저도 후반기에는 풀타임 영업을 뛰며 밤에는 대학원을 다니고 남은 시간에 음악을 했는데 뭐 생활은 해도 못합니다. 음악 너무 피곤해서.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음악 활동하기 힘든 이유 두 번째는요,
인종차별 혹은 신분적인 이유입니다. 아무리 미국이 이민자의 나라이고 인종차별이 적다 하더라도 천만의 말씀입니다. 일단 저처럼 이민자가 아닌 유학생 신분으로는 더더욱 미국에서 현지인들과 음악활동을 하기가 힘듭니다. 미국에서 속히 백인들과 같이 자부심이 가득한 애들과 음악을 함께하는 것이 쉬울 거라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전 몇 백인 친구들과 함께 밴드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건 제가 영어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이고 단지 영어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말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최소 초등학교부터 다녔거나 해야 이런 친구들과 함께 활동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 됩니다. 제가 느낀 LA는 어떤 곳이냐면은 정말 끼리끼리 노는 곳입니다. 백인들은 백인들끼리, 흑인들은 흑인들끼리, 히스패닉은 히스패닉끼리, 유학생은 유학생끼리, 교포들은 교포들끼리 등등. 그만큼 사람이 많고 넓어서 이런 게 가능한 마치 또 다른 지구와 같은 광대한 도시입니다. 심지어 미국에 10년 이상 산 사람이 영어 한마디 못하는 케이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에서 외국 친구 사귀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문제는 미국 안에서 제가 좋아하는 락 음악 씬을 쥐어잡고 있는 부류는 당시 그러니까 최소 10년 전까지는 백인들이었습니다. 공연을 잡던 음악 인더스트리에서 채용을 하던 자기 사람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음악 활동하기 힘든 이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넘사벽의 경쟁률입니다. 과연 미국에 음악을 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뭐 많습니다. 전공자, 비전공자 상관없이 그냥 정말 음악한다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페이스북의 초창기 시절 당시 음악인들 커뮤니티 중에 유명한 사이트 중에 하나인 purevolume.com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사이트에서는 당시 인디씬이나 심지어 프로 밴드들의 홍보를 도와주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밴드 카테고리에 들어가면은 2006년도 기준입니다. 대략 보면은 등록된 밴드 및 아티스트 수가 무려 5만 팀이 넘게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5만이요. 그리고 다들 뭔가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보이고 음악도 들어보면 퀄리티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한국의 인디 밴드들 다 합쳐봐야 몇이나 될까요? 제가 볼 땐 1000팀도 안 됩니다. 이런 곳에서 무슨 음악으로 상업적 성공을 꿈꾸시겠습니까? 특별히 밴드나 기타리스트로서 말이죠. 물론 제 개인적인 경험이었고 10여 년 전 이야기이긴 하나 지금도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지금 BTS와 같은 이례적인 케이스들이 나와서 한국인의 위상이 커졌다 해도 미국 애들은 실제적으로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자부심이 너무 커서요. 하지만 유럽 국가와 같이 상대적으로 제 생각에 조금 더 순수한 애들은 한국 사람들에 대해 지금 굉장히 호의적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음악을 하러 영국이나 프랑스로 가시는 게 지금 시대에서는 더 효과가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긴 제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푼기타의 잭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